강릉 강동면 송전설로 연결 구간 주민들이 최근 송전탑 설로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연대 등과 연합해 11일 강릉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송전설로 연결 노선이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조정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또한 발전소 예정지에서 마을을 경유하는 송전설로 지중화를 더 늘려 사유재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지주한테 설명이라도 한번 하고 난 후에 왜 이리로 가야 하는 이유 절차를 가져야 하는 것을 갖지도 않고 일방적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릉 안인화력 송전설로 입지 선정위는 지난해 6월 발전소 예정지에서 강동면 모전이 2.3km 구간에 송전탑 대신 지중화하는 등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사업자는 또 정부의 송전설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토지소유자별 개별 보상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는 등 주민들을 무시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 일대는 계획관리지역이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곳부터 송전탑이 설치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업체가 지역 주민들과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설명을 했다 그러고 그래서 충분히 지금 협의 과정에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민원인은 아예 협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이걸 무효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송전탑 29기와 선로 12.5km를 설치하는 강릉 안인화력 송전설로 건설사업 사업체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풀어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신강현입니다.